김천까지 스님이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정토에서 윗바사나 명상 수련을 하고 이제 제 개인적인 그 인생이 좀 보는 관점이 변했다 그럴까요? 예,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 윗바사나를 할때 보니까 이제 나를 개입하지 않는다. 예, 나를 이제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부처님도 나라는 것은 이제 거문고나 어떤 비파 소리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아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헷갈리는 것은 현실에 이제 나, 현실의 나와 윗바사나를 통해서 느끼는 그할 때하고 부처님 말씀하신 아상에 대한 그것이 이제 많이 헷갈립니다. 예, 그래서. 질문자가 택시를 탔을 때 네. 자기는 그때 뭐라고 불려요? 승객이죠. 가게 갔을 때는 뭐라고 불려요? 손님입니다. 그러면 애 따라 학교 갔을 때는 뭐라고 불려요? 학부형입니다. 아내 만나면 뭐라고 불려요? 남편이죠. 그럼 부모 만나면 뭐라고 불려요? 자식입니다. 네, 절에 오면 뭐라고 불려요? 예, 신도, 신도라고 불리죠. 예. 이렇게 곳곳에 따라 자기가 늘 달리 불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게 진짜 자기야? 다라고 할수 있죠. 다라고. 때때로 갈 때마다 다르니까. 갈 때마다 다르니까 이게 다가 나다고 할수 있어요. 그냥 갈 때마다 이래저래 불릴 뿐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나가 아니다고 할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을 자기로 삼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진실이에요? 착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추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제 마음이 수행을 하면서 굉장히 편해지고 그런 건 좋은데, 현실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그런 뭐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는 이것을 나로 삼고 저것을 나로 삼고 하고 있는데 그 네네. 어떤 것도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무엇이 그 각각이 다 자기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현실에서는 내가 있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면 그건 착각이지. 그건 뭉개구름이 하늘에서 토끼 모양 됐다가 뱀 모양이 됐다가 코끼리 모양이 됐다. 그럼 우리가 뱀이다, 코끼리다, 뭐 호랑이다 이러지만은 거기에는 뱀도 없고 코끼리도 없고 허연 호랑이도 없는 것처럼 인연을 따라서 이리저리 불릴 뿐이지. 거기에는 아들이라는 특징도 없고 아버지라고 하는 특성도 없고 손님이라고 하는 특성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현실이란 건 착각 속의 현실이고, 네. 부처님 말하는 것은 그 착각에 깨어났을 때의 얘기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뇌라는 것은 착각에서 생기는 거니까, 착각에서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은 내가 손님이라는 착각을 갖고 있을 때, 손님이 너가 아니란 걸 알므로 해서 꿈에서 깨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꿈에서 강도에게 쫓겨요. 네네. 강도에게 쫓기면 아무리 첫째는 도망을 가잖아, 그죠? 아무리 도망을 가도 따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피하는 방법 뭐예요? 관세음보살한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 강도로부터 나를 좀 숨겨 주십시오. 그래,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서 강도로부터 나를 숨겨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는 나쁜 놈이고 관세음보살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나쁜 놈 있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도망갈 일도 있고 숨을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도망을 가서 숨어서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해결이 사실 아니에요. 완전한 해결은 뭐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딱 뜨면 어때요? 꿈에서 깹니다. 해결이 됐잖아, 그죠? 예, 예. 그 눈을 떠서 해결될 때는 어떤 해결이에요? 강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관세음보살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은 눈을 뜨는 거지 꿈속에서 어디 숨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착각은 꿈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맞다는 것은 그게 야 눈 떠라 강도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깨서는 강도가 없다는 말이 이해되지만은 꿈속에서는 강도가 도끼 들고 쫓아오는데 강도가 없다 그러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 저렇게 쫓아오는데 자꾸 없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눈을 뜨면 강도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네. 감고 있는 한은 없다는 게 도저히 말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을 떠라 그런다고 눈이 금방 떠지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꿈에서 눈 떠러 갈 때 잘 안 떠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꿈인 줄 알면 눈 뜨는 쪽으로 마음이 가고 꿈인 줄 모르면 도망가는 데 힘을 쏟게 돼요. 아 강도가 쫓아오는데 이거 꿈일지 모른다 이 생각이 들면 도망가요. 눈 떠요. 눈 뜨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이게 꿈인 줄을 모르면 꿈을 꿈인 줄 모르면 도망가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도망가면 아무리 도망을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도망가면 저기 나타나고 저기 도망가면 여기 나타나고 이러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네. 조금 더 살펴보시면 아마 좋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님 코끼리 만지기란 얘기 들어봤어요. 장님이 눈 감았다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코끼리를 다리를 쭉 더듬어 봤어요. 그러니까 기둥같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장님은 코끼리의 일부를 만져보고 있는 거예요. 코끼리 전혀 모르는 거예요. 코끼리 만져봤죠. 그럼 자기 경험 속에서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기둥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코끼리가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편견이라 그래요. 뭐라고? 편견 또는 단견이래요. 그러니까 일부만 보는 거예요. 일부만 보고 한 면만 보고 그걸 가지고 전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본 게 아니에요. 보기는 봤는데 일부만 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그러면 전혀 안 맞아요. 이걸 갖다 무지라 그래요. 무지. 지혜가 없다. 무지. 무명. 밝음이 없다. 이런 얘기. 눈 감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에는 이쪽 면만 볼 때 하고 저쪽 면도 같이 보면 이쪽 면만 봤을 때 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이쪽 면만 볼 게 아니라 저쪽 면도 같이 본다. 앞면만 볼 게 아니라 뒷면도 같이 본다. 아래만 볼 게 아니라 위도 같이 본다. 이러면 전체를 본다. 이걸 전모를 본다 이래요. 전모를 본다. 이거 통찰력이라고 그래요. 이 통찰력을 지혜라 그래요. 지혜. 그럼 무지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다 하는데 우리는 어떤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전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다 이래요. 그러면 스님이 도와주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걸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하는 걸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한쪽 면만 보고 있는데 저쪽 면도 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쪽 면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일요일 날 청년들을 데리고 경주 역사 안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야외에서 이런 뭐 김유선 장군 묘도 가고 태종무열왕릉 묘도 가고 거기에서 역사 강의 다 하고 이러려면 비가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 그런데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주룩주룩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싫잖아. 그래서 내가 학생들한테 얘기했어요. 비 오니까 어때? 싫지? 네, 그래. 근데 이 봄비를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요? 네? 농부들은 이 봄비는 황금이에요. 이거 다 물 뿌려가지고 농사 지으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촉촉이 충분히 이렇게 내려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일이지만 농부에게서 볼 때는 좋은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농부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거 싫어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농부는 비를 맞고도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비를 맞고도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를 맞고 노는 게 쉬워요, 비를 맞고 일하는 게 쉬워요? 노는 게 쉽죠? 그럼 비를 맞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비를 맞고 놀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노는데 뭐 비 맞아가면서 놀 일이 있겠나? 그럼 안 놀면 되잖아, 그죠? 근데 농부는 비 맞아가면서 일할 게 뭐 있겠나 하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 맞고 놀아도 농부보다 낫고, 그것도 필요 없으면 안 놀아도 괜찮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나쁜 일이지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그날 경주에 벚꽃이 만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가 안 왔으면 경주 시내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버려요. 조금 이동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관광지마다 사람이 북새통을 이루어요. 근데 보통 벚꽃놀이 하거나 봄놀이 놀러 온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비 맞고는 놀러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적지에 갔을 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주말인데도 없겠죠. 그럼 한가하게 구경하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 면만 보면 아이고 비가 왔어 이거 이러지만은 다른 면까지 같이 보는 사람은 비 오는 것 같고 뭐 안 오면 오라는 건 아니에요.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또 날씨가 화창해서 좋지만은 거기는 손님이 박닥박닥해서 나쁜 점이 있고 비 오면 약간 우산을 써야 되고 그런 게 있지만은 대신에 한가하게 특히 우리는 구경 온 게 아니라 역사 강의도 듣고 해야 되니 사람이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어쨌든 양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양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저 할머니 보살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는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게 좋은 점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는 게 거꾸로 나쁜 점도 있다. 자식이 부모를 말을 잘 듣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자식이 부모 말 들으면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다. 부처님이 출가할 때는 부모 말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들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지. 그런 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평균적으로는 어떠냐. 어릴 때는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가 또 돌봐주는 게 비교적 좋은 점이 많고 스무 살 넘어서는 부모가 돌봐주고 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평균적으로 나쁜 점이 더 많습니다. 내가 출가해가 절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스님은
가능하면 여자 안 만나고 공부에만 집중하는 게 좋아요. 스님이 된데도 여자 만나고 맨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볼 때는 저렇게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여자 만나는 게 좋아요. 근데 부모의 그런 바람, 아이고 결혼하면 어떻고 애기라도 하나 낳아라, 이거 바람은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바람은 되지만 그것이 승려된 아들의 미래에는 큰 장애가 된다. 부모가 자식을 망치려고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자식 걱정해서 한 게 실제로는 자식한테 나쁜 일이 된다는. 근데 우리는 자식 걱정만 할 줄 알지 그게 나쁜 일이 될 거라는 거는 생각 못 해. 내가 순수하니까 다 좋은 일만 생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고3짜리 아이가 이 성적 충동, 이 성적 충동을 도저히 이게 막 참기가 어려워서 하소연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고3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다 이러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된 일인데 그런 얘기를 엄마한테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그러면 엄마는 애 공부한다고 힘든다고 보약을 더 지어 먹일까 안 먹일까? 먹이겠죠. 그럼 아이는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지. 그러면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했는데 아이는 결과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물의 한 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사물의 다른 면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택시 타면 성계고 가게 가면 손님이고 학교 가면 학부여이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엄마라고 착각하고 있잖아. 자기 엄마 아니에요. 애 만날 때만 임시 잠시 뭐다 엄마라는 이름이 불리고 남편 만나면 아내라고 잠시 불리지 자기 아내 아니에요. 만약 남편이 죽었는데 자기 아내 아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는 아내라고 해서 나는 재혼을 할까 혼자 살아야 될까 고민하잖아. 그냥 자기는 그냥 더 이상은 이제 아니 아니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는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에요. 애들 학교 끝나면 자기는 더 이상 학부형이 아니에요. 택시 안 타면 승객이 아니에요. 절에 안 다니면 불교신자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다가 절에 왔는데도 아직도 교회 신자, 아이고 내가 교회 다니다 절에 왔대나 이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지나간 꿈을 가지고 어젯밤에 꿈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까지 같이 보는 눈을 트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만 보면 싫고 좋고가 강한데 양면을 다 보면 어때요? 싫은 감정은 있지만 그게 크게 휩쓸이지 않고 좋은 감정은 있지만 그게 크게 휩쓸이지 않는다. 그러면 마음이 감정기복이 들쑥날쑥 하다가 감정기복이 조금 적어져서 잔잔해진다. 파도가 아주 심하게 치다가 고요한 파도가 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 이게 이제 지혜로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 깨닫는다는 거는 눈 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안 보이다가 본다는 것보다는 한쪽만 보다가 다른 쪽도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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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 무엇도 아니다. 그게 공이에요. 공. 공이니까 그 무엇도 아니니까 그 무엇도 뭐 할 수 있다. 순간순간 될 수가 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순간순간은 착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착한 사람이면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나쁜 사람이면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난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와서 나하고 스님이 너무 좋으니까 나하고 연애합시다. 그런데 내가 싫다고 안 하면 그 여자분은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너를 좋아하는 이 한 여자의 마음도 이해 못하는 게 네가 무슨 일체 중생을 구제한다고 그러냐 이런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되지. 그래서 그 한 여자를 위로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비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비난을 받고 그럼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가 비난 안 받으려다 보면 한 여자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그럼 법륜스님은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좋다 그럼 저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저 사람이 좋다 그럼 이 사람은 나쁘다 그러고 그래서 법륜스님은 좋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 때는 좋게 느낄 때도 있고 저 사람이 볼 때는 나쁘게 느낄 때도 있다. 오늘 이 법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 문제를 얘기하니까 아 참 종교 얘기도 안 하고 불교 얘기도 안 하고 쉽게 얘기해서 참 좋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큰 스님 온다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법문 들어갔더니 법문은 안 하고 내 뭐 애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만 하더라. 무슨 중이 무슨 속인도 아니고 그런 얘기만 하노.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저 노보살 중에 이제 틀림없이 나갈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 보살님은 우리 아가 취직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물었는데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자꾸 뭐 신경 꺼라는 소리만 하고 모르면 모른다 그치 뭐 말이 맞노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없어요. 사람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부처님의 법은 이런 말 저런 말이 아니라 인간의 중생이란 건 다 지 생각대로 사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칭찬해도 그 사람 지 기분이 좋다는 얘기고 비난을 해도 그 사람 지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지 실제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인간 기분이라는 거는 좋으면 돈을 막 잃어버리고도 막 기분 좋아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막 가다 조금 넘어져도 막 돌로 발로 차고 신경질 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것만 보다가 저것도 보고 이렇게 폭넓게 자꾸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좀 더 고요해진다. 근심 걱정이 줄어든다. 그래서 없어져 간다. 그거를 열반이다, 해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즉문즉답이 아니에요. 인생에는 답이 없어요. 즉문즉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만 볼 수 없고 저렇게도 볼 수 있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 총각의 얘기를 들으면서 총각이 겪는 괴로움은 이제까지 주로 여자들 입장만 들어봤는데 남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도 고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봐라 그 여자들이 자기 생각 남자들이 술 먹고 뭐 하고 여자 안 돌본다고 하는데 또 남자 얘기 들어보면 여자도 또 문제예요. 또 애기 얘기 들어보면 엄마가 부모 때문에 다 저리 생기니까 부모도 반성해야 되겠죠. 또 부모 얘기 들어보면 다 아들 때문에 뭐예요? 애들 때문에 죽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면 훨씬 부모도 괴로움이 줄어들고 즉 자녀를 이해하니까 자녀도 부모를 이해하면 조금 괴로움이 줄어들고 여자도 남자를 이해하고 남자도 여자를 이해하면 훨씬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준다. 이걸 갖다 마음을 열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평소에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늘 남과 비교해서 공부했던 것 같고 또 결혼할 때도 배우자 고를 때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 또한 남과 비교해서 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이 제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고 또 괴롭다 보니까 쓸데없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되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노력하는 데 많은 장애가 오고요. 그리고 또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늘 그런 조절이 제가 안 되니까 또 많이 먹게 되고 그런 일이 발생해서 제 마음을 좀 어떻게 좀 잡아서 제 습관을 좀 고쳐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그냥 이래 봤을 때 몸매가 너무 뚱뚱해서 병적이다 할 정도는 아니니까 뭐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요, 그러니까 주말에 식구들이 있을 때 식구들이랑 많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꼭 일요일 날은 체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막 그건 뭐 큰 걱정이요. 네. 그냥 저기 주말에 같이 먹을 때 많이 먹고 또 네. 체하면 뭐 소화제 먹으면 되고 또 체하면 손가락 넣어가 토해버리면 되고 뭐 그게 큰 걱정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것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늘 마음이 이렇게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음식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체하면 토해버리고 이튿날 또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 되지. 그럼 뭐 밥 먹고 똥 누고 밥 먹고 똥 누고도 그것도 얼마 귀찮아요 생각해 보면. 근데 그것도 하는데 뭐 어때요? 밥 먹고 똥 누나 밥 먹고 뭐 배 너무 부르면 손가락 넣고 토해버리나 뭐 위로 나오나 아래로 나오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는 뭐 신체 상황에 따라서 토하는 게 꼭 나쁜 것도 아니에요. 독성이 들었을 때나 할 때는 토해버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뭐 봐서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비만증이라 가지고 이게 치료를 요한다 하는 수준이면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뭐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좀 먹는다고 큰 문제도 안 돼. 뭐 도대체 뭘 기준으로 해가 자기 몸매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20대 모델을 기준으로가 지금 아니, 자기 몸매 관리하려는 거예요? 아니 몸매 걱정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늘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조절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늘 남과 비교하는 그 습관을 제가 좀 버리고 싶거든요. 이제 자기 바로 답이 나오잖아. 그 먹는 습관은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 자기가 적당하게 조절하면 될 것 같다 그랬잖아, 그죠? 네네. 그러면 남과 비교하는 것도 자기가 이래 봤잖아, 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 자기 말로 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비교를 좀 덜 하면 되잖아, 조절하면 되잖아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마음이 늘 괴롭거든요. 그럼 조금 괴로워하면 되지 뭐. 아까 많이 먹고 토하듯이 많이 먹고 토하듯이 비교 안 해야 되는데 비교를 했으니까. 과보로 뭐가 따른다? 괴로움이 따르니까 좀 괴로워하면 되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이 괴로운 것이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못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견딜만하니까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못 견딜만하면 비교하는 게 딱 끊어집니다. 이 비교했다가는 내가 죽겠다 이러면 이제 끊어지는데 아직은 비교해도 과보가 견딜만하니까 또 비교하고 또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토해라 그러면 먹고 체해도 또 먹는 거는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못 견딜만하다는 거예요. 견딜만하다. 그러니까 손가락 너가 토해야 살 정도로 심각해지면 과식에 대해서 조금 조절할까 안 할까? 해요. 조절하겠죠. 그래서 네. 내가 손가락 놓고 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웃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과식을 하면 자기가 어이구 이러다 하네. 죽겠다 이래가 자기 조절을 하듯이 그래서 자기가 괴로우면 비교를 안 하든지 비교를 할 수밖에 없으면 괴로움을 감수를 하든지 둘 중에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달리 길이 누구도 없어. 그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그 선택밖에 자기가 버리고 싶지 않는데 거기 어떻게 버려져요? 버리고 싶은데요. 버리고 싶으면 안 비교하면 되지. 잘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그러니까 이 머리는 네, 머리는, 어, 머리는 되는데 네, 네. 가슴이 안 된다. 즉 마음이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네. 어릴 때부터 비교하는 습관을 해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게 습관화됐다 이 말이에요. 네. 습관화돼서 자기도 모르게 보면 그냥 비교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앞에 저도 얘기했잖아. 그 자기를 이기는 게 100만 원의 대군을 이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아 이건 뭐 자기 습관을 자기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생긴 대로 살고 적당하게 결합하면서 살자. 이렇게 생긴 대로 사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도 되고 이 괴로움이 너무 심하면 어때요? 아무리 생긴 대로지만 이게 좀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바꾸면 돼요. 자기 죽을 각오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니, 저는 정말... 자기 그거 바꾸려면 만약 교회 다닌다면 예수님처럼 저 황야에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그래라도 바꾸겠다 이런 지금 각오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부처님 같으면 육년 고행하면서 피골이 상접하도록까지 해가면서 자기의 지난 생으로부터 지온 모든 업식을 송두리째 뿌리 뽑았는데 지금 자기 그럴 각오는 없잖아. 그럴 각오로 지금 이렇게 대중 앞에 서서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인데 네. 좀 천천히 가는 방법이 있고 네. 아주 그냥 단박에 뿌리 뽑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네. 두 가지 처방을 다 드릴게요. 네. 조금 천천히 어쨌든 극복하는 방법은 자기가 오늘도 아들 문제로 딴애하고 비교해가 우리 애가 성적이 좋으니 나쁘니. 그러니까 실력은 절대적인 거지만 성적은 상대적이라는 거 아세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1등 하는 애만 다 뽑아가지고 한 반을 형성해 놓으면 그 가운데 꼴찌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럼 전국에서 꼴찌 하는 것만 모아가 한 반을 만들어 놓으면 그 가운데 1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래서 이 등수는 성적하고 꼭 관계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전부 상대적 비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억을 가지고 있으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 1억 가지고 살면 부자 소리 듣죠. 그런데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100억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 하면 무슨 소리 듣는다? 가난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부자고는 없어요. 본래. 그러니까 공부를 등수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도 본래는 없어요. 비교해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남편하고 아내가 길을 가는데 남편이 앞서가고 아내가 뒤를 따라가요. 보통 보면 남자가 좀 앞에 가죠. 그럴 때 남자가 가다가 씩 돌아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왜 저리 꿈을 때나 빨리빨리 좀 오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뒤에 가는 아내는 또 종종 걸음을 가다가 앞을 쳐다보고 뭐 그리 바쁜 일이 있어가 저래 빨리 가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구다? 다 자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빠르다 더디다는 말이 있지 걸음걸이에는 빠른 것도 없고 더딘 것도 없어요. 그 남편하고 나하고 걸어가면 또 그 남편은 또 더딘 사람이에요. 내가 좀 빠른 사람이에요. 나이 60이 넘어도 계단 올라올 때도 저는 그냥 천천히 못 올라 다다다다다 올라가는 사람이지. 다리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해서 생기는 건데 그 비교를 자기가 자꾸 해가지고 애가 딴 데 애를 1등 만들려면 꼴찌하는 학교에다 보내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평균 성적이 나쁜 학교에다 애를 보내면 금방 1등이 될 거고 또 애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 모였는데 보내면 꼴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논하는 거는 맞지가 않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기가 조금 알게 된다면 이것이 결국은 자기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인생살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늘 강박관념 갖고 그러니까 조금 잘한다고 우월의식 갖고 조금 못한다고 열등의식 갖고 이렇게 한평생 인생을 살아야 할 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걸 좀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부처님쯤 되면 몰라도 예수님쯤 되면 몰라도 아시겠어요? 보통 사람 다 저도 하고 다 해요. 누구나 다 비교하니까 옛날부터 무슨 말이 있어요? 사천 논삼은 뭐하다? 배 아프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나 이게 심하면 인간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고 괴로워져요. 그렇다고 이걸 완전히 뿌리 뽑는다 그러면 그 뽑는 게 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적절하게, 그러니까 비교하는 걸 아예 안 할 정도로는 뿌리를 못 뽑더라도 이치로는 뿌리를 뽑을 수 있어요. 이치로는 이거 아니다는 금방 깨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습관 들어진 거, 이거는 쉽게 뿌리가 안 뽑아지니까 이거를 좀 덜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교해서 애를 나무래거나 자기가 괴로워할 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너 이치적으로 이거 안 하면 좋다는데 네가 약속을 해놓고 네가 한 거니까 벌을 주면 돼, 자기한테. 알았어요? 아, 내가 또 비교해가 내가 또 괴롭구나, 또 습관적으로 했구나. 그럴 때는 자기가 하루에 1000배를 하면 돼. 하루가 아니라 그거 할 때마다 한 번마다 하루에 3번 하면 하루 몇 번 해야 된다. 3000배를. 그렇게 자기한테 좀 힘들게 벌을 줘야 돼요. 그러면 그거 한번 비교하고 천배 하려면 힘이 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절을 할 때 에이, 네네, 다시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또 해요. 그럼 또 벌을 줘. 그러면 이 심리의 근저, 무의식 세계에서 비교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 제동을 걸어줘요. 니가 또 비교하고 니 또 고생할라고 이래가 이게 탁 제동을 걸어서 비교하는 자기를 딱 알아차리게 돼요.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한 다섯 번 정도 이렇게 충격을 주면 딱 일어나요. 어? 나 또 시작이다. 그러니까 전에는 나도 모르게 일어났는데 이제는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내려놓게 돼요. 그렇게 하는 길이 하나 있고. 근데 이거는 한 시행착오를 최소한 한 1000번은, 아자 30번은 해야 돼요. 30번 하려면 벌을 몇 번 받아야 된다. 30번, 3만 배는 해야 곧 조금 알아차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도움을 되려면 전기 충격기를 여기 가서 하나 사서 자기가 그럴 때마다 자기한테 충격을 하면 줘버려요. 그러면 탁 까무러쳤다가 한 10분 있다가 깨요. 웃지 마세요. 이제 죽기로 하겠다나, 죽기로. 근데 이건 죽는 건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딱 하면 이거는 많아야 다섯 번이고 세 번만 하면 이 몸에서 이게 딱 비교하는 심리가 일어날 때 몸에서 무의식 세계에서 굉장한 이 역반응, 이게 가슴이 확 맥히거나 막 섬찟하거나 이런 역반응이 확 일어나면서 이게 올라오다가 그냥 쑥 내려가 버려요. 그거 한번 비교하고 한번 전기 충격을 한번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절을 하라는 거는 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도저히 자기가 안 된다, 외부적인 이런 방식으로라도 자기를 고치려면 그렇게 고치면 돼요. 그래도 이 방법이 스님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40일 금식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안 쉬워요? 쉽고 6년 고행하는 것보다는 쉬워요. 그러니까 성인이 그렇게 뭐 그냥 가만 앉아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바꾸려면 그런 정도로 이 각오, 이걸 대결정심이라 그래요. 죽을 각오. 각오를 딱 해야 이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장막이 거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늘 그 속에서 갇혀서 사는데 그게 딱 거쳐야 이제 통찰력도 생기고 하느님의 음성도,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또 뭐예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혜의 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은 뭐 각자 다르더라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항상 부처님 얘기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해요. 내 원하는 대로 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가피력 입었다 그러고, 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기대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더라 이러고. 그러니까 이건 자기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거 먼저 해보시겠어요? 일단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천배를 한번 해야겠다고 마음을 이렇게 제가 계획을 잡으면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겁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아차려질 것
있거든요. 알아차려져서 안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천배를 한다고 생각해서 겁나는 정도 갖고는 그거 안 고쳐져요. 그럼 천배를 천배를 한 30분 해야 이제 겁이 조금 날 거야. 그래 그냥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시작해 봤어요. 그렇게 고치려면 천배하면 한 얼마 시간은 얼마큼 걸려요? 그것도 뭐 빨리 하면 두 시간 안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빨리 하면 빨빨빨빨빨 하면 10분 만에 108배씩 해서 할 수 있고 천천히 하면 뭐 다섯 시간도 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보통 우리 한 3,000배 하거든요. 한 8시간 만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힘들면 안 하면 되니까 비교 안 하면 되니까 뭐 이거 얼마 쉬워요. 우린 절에 가면 무조건 3,000배를 뭐 100일 하라 이러니까 어렵지. 자기야 뭐 하기 싫으면 뭐만 안 하면 된다. 비교만 안 하면 되고 그래도 비교가 되면 뭐 벌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고쳐져요.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네. 이게 제 남자친구가 작년에 이혼을 한 이혼남이거든요. 네. 근데 7년 7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부인이 7년 사귄 사람으로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예, 예. 7년 사귀고 결혼해서는 몇 년 됐는데? 결혼했으니까 그거까지는 계산을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부인이랑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좀 문제시 됐던 거는 그 와이프랑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때 여자 문제가 살짝 끼어 있었어요. 근데 그 와이프가 그 결혼하기 한 6개월 전에 우리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이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러니까 여자가 의사였어요.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헤어지고 잠깐 남자친구가 회사에 있는 계약직 여직원을 사귀었는데 알고 보니 양다리라서 헤어지고 좀 약간 홧김에 다시 돌아가서 결혼하자 이래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부터 이제 그 언니는 그 와이프는 좀 의사고 이러니까 요구를 많이 했나 봐요. 그 문제도 있고 종교 문제도 있고 이렇게 결혼 전부터 양가 반대도 좀 심했고 이랬는데 그래도 하기는 했어요. 근데 하기는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좀 더 일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니까 6개월 만에 이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한 6개월 만에 이혼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저를 사귄 건데 저는 좀 걱정이 됐던 게 이제 그 전에 잠깐 사귀었던 여자랑 조금 연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혼 뒤에도 한 메시지를 한 세 번 정도 주고받고 이렇게 낮에 잠깐 한 번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부인이랑 더 일이 커져가지고 좀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좀 의심 많이 하게 돼서 이혼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만약 저랑도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 남자친구가 지금 만약 남편이 되면 바람을 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 든 것까진 괜찮았는데 그 고민을 동아리를 지도해 주시는 비구니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남자는 평생 딱 한 여자만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여자가 그 전 와이프고 뭐 남자는 이미 한 번 쉽게 여자를 사귀어 봤기 때문에 저를 가식으로 대하고 결혼은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하면은 막 인생이 모래알 같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친구 되게 건실하고 착하고 그 남자친구를 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스님이 하시니까 막 겁이 덜컥 나기도 하고 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남자친구가 결혼을 만약에 하게 되면 바람을 피면 어쩌나 이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더 좀 그렇게 되기도 하고 가끔 그 전 와이프에 대한 질투가 좀 나요.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를 좋아하기는 되게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저한테 잘해주기도 정말 잘해주는데 제가 마음을 어떻게 내면 되나요? 근데 우선 그 스님 얘기는 그 스님이 지가 혼자 사니까 괜히 그냥 하는 소리니까. 아 그때는 근데 이렇게 좀 불자니까 스님에 대한 약간 동경 신비감 같은 게 있으니까 뭘 알고 그러시는 건가 이런 막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기 결혼 문제 같은 거는 스님이 잘할까 자기가 잘할까. 스님이 워낙 잘하셔서 그 비구니 스님도 잘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수학 선생한테 질문을 하는 거는 흉이 아닌데 수학 선생이 수학을 영어 선생한테 물으면 좀 흉이야 흉 아니야 흉이지. 그러니까네 이런 문제를 스님한테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좀 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나한테 묻기 때문에 내가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비구니 스님 말씀은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 내가 뭐 비구니 스님을 존경하라 마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나 다만 그 자기 결혼 문제는 자기가 더 사귀어봤기 때문에 자기가 더 잘 알지. 제가 그 얘기하는 거지 그 비구니 스님을 가타부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정말 바람을 핀 건 아니고 잠깐 메시지를 좀 주고받고 그랬던 걸로 봐서는 좀 외도를 할 가능성이 있나 이런 고민이 조금 들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옛날 남자친구가 한번 바람을 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이 조금 들어서. 내가 웃음이 나네. 좋으면 뭐든지 저렇게 좋게 생각해요. 또 미우면 또 온갖 걸 다 나쁘게 생각해. 첫째, 그 남자가 결혼하려면 100% 바람 피어도 괜찮다. 이렇게 딱. 그래, 괜찮은 남자니까, 나한테 과분한 남자니까 한두 절 여자 더 주위에 뭐 있는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최대 주주만 내한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되지. 소액 주주는 내가 문제 안 삼겠다. 이게 첫째, 자기가 딱 이 태도를 견지하고 결혼을 하면 하고 뭐 이거 100% 다 내가 갖겠다 이러면 아예 손 떼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첫째,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어느 쪽으로 선택할래? 결혼을 한 뒤에 네. 뭐 그저 뭐 한두 자 여자 왔다 갔다 하는 것 정도는 뭐 그저 여자가 오히려 내 그 남자 사귄다고 협박해가지고 나한테 협박하더라도 너 오히려 여자를 그냥 내가 나서가 고발해가 여자를 감옥에 채워버린다 이렇게 나가야 여자가 남편한테 협박을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편이 뭐 애인 만나러 가면 용돈 정도 줄 정도로 그냥 그러면 그런 그 정도... 큰 마음을 딱 내고 하려면 하고 지금 뭐 남자가 지금 아내하고 결혼해가 지금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또 뭐 직장에 사람 사귀고 또 이거 정리도 6개월도 안 됐는데 또 자기 사귀고 하는 거 보면 벌써 눈에 안 보이나? 아이고 눈에 완전히 맹태껍질 발랐구나.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기대는 아예 가지면 안 돼. 남자 괜찮으면 그래 괜찮은 것만 딱 보고 딴 건 막 아직 신경 안 쓴다. 이게 사랑이지. 뭐 사람도 좋고 내 혼자 다 갖고 그런 건 없어. 큰 회사 가지려면 주식을 조금 가져야 되고 작은 다 가지려면 조만 회사 가져야 되고 이래 인간이.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다는 건 어느 쪽을 선택할 건데? 고민을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이 남자가 좋다 결혼을 하려면 그 남자의 까르마, 그 남자의 업식이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걸 내가 문제 안 삼겠다는 딱 각오를 해야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지. 안 그러면 자기는 6개월도 못 가. 3개월 만에 끝나. 그 좋은 여자하고도 3개월, 6개월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그건 딱 그렇게 딱 자기가 정해야 돼. 왜 어차피 결혼하려면 그런데 이런 거는 괜찮아. 뭐 그래 뭐 한 3개월 살아보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랑 한 3개월 살아보고 또 뭐 싫다면 관두지 뭐 이래 생각하면 해도 괜찮아. 괜히 여기 보면 아까 저 40이 됐는데도 아직도 뭐 천녀가 어쩌고 그러잖아. 뭐 결혼 한번 해버렸으면 저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서 막 천녀라는 내 때로 빨리 떼버리자 이러면 한번 해봐. 근데 문제는 아기는 안 가져야 돼. 아기를 일단 딱 가졌다면 20년 책임져요. 그리고 아기를 딱 가지면 남편이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아기한테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로서의 책임과 여자로서의 권리를 혼돈하면 안 돼요. 아기 없을 때는 얼마든지 남녀 권리를 다투고 싸워도 괜찮아. 근데 일단 아기가 있으면 아이의 엄마로서의 책임이 훨씬 우선적이지 여자 권리가 우선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면 돼. 그 정도로 각오하고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장점은 좋고 그 사람이 내한테 마음에 드는 건 다 가지고 딴 건 다 없애고 그건 불가능해. 바꿀 수가 없어. 있는 대로 그 사람 생긴 대로 봐서 나쁜 점 49, 좋은 점 51 하면 51 가지고 49는 각오하고 이렇게 살아야 삶이 평화롭지. 세상에 내 입에 맞는 떡은 없어.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선택하려면 나머지를 수용할 각오를 해라.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염려가 되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마라. 그 사람한테 전제해서 네 이래 안 할래 하고 도장찍어 약속을 해가 결혼을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왜? 옛날부터 똥누러 갈 때 마음하고 똥누러 온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늘 바뀌어. 오늘 여기 내 얘기 듣고 가고 서도 문 열고 나가면 또 바뀌어. 그리고 그 인간 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가 좋아 보이고. 아시겠어요? 네. 또 딴 여자 핸드폰에 문자만 왔다 하면 또 기분 나빠가 또 나빠지고. 마음이란 게 늘 그 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도 왔다가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상대편 마음도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시작해야 돼. 근데 뭐 문자만 보냈지 별 일이 없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가소롭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이게 이 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냐, 지금 결혼 그지 남자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고 스님한테 묻는데 스님의 대답은 어떤 선택이 좋고 나쁜 거는 없다. 인생에서 정답은 없다. 인생은 다만 선택만 있는데 선택에 어떤 선택이 좋고 나쁜 게 없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이런 선택을 하면 이런 책임을 지고 저런 선택을 하면 저런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은 선택에 따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릴 거, 지금 공할 때 돈을 빌릴 거냐 안 빌릴 거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되고 갚기 싫으면 지금 안 빌려야 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남자가 괜찮아서 선택을 하면 종교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건 필연이에요? 필연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런데 뭐 결혼하면 남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쥐가 여자가 바꿔야지. 여자는 일단 결혼하고 보지. 꽁해가 속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타협을 한다는 것은 내 거를 내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미 서로가 서로의 자기 것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성질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라? 혼자 살아라. 그래서 스님은 성질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산다?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고쳐도 돼요. 피해가 없어요. 여자한테도 피해 안 가고 애한테도 피해 안 가고 그죠? 욕만 좀 얻어먹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선택이 좋냐고 망설이지 말고 결혼하는 선택을 하면 남자가 어떻든 어떤다 수용해서 산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지금 이게 조금 딴 눈치하면 나는 그런 인간하고 못 살겠다 하면 이 인간은 내가 세 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 인간은 딴 눈치를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아시겠죠? 인간이 나쁜 거하고 틀려요. 제 말 이해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집보다 자기 부인보다 더 이쁜 여자가 있거나 자기 남편보다 더 훌륭한 사람에서 쳐다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 더 좋다고 합의 이혼해서 가는 거는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도록 법이 돼 있는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네하고 5년 나하고 살아줘서 5년 행복하다, 잘 가라 이러고 끝내야 돼요. 거기 뭐 끈적끈적하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울고불고 하는 거는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각자 자기 행복을 추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면 안 돼요.
그건 다만 내가 몇 건 얘기하지만 자녀가 있을 때는 거기에 자기 행복뿐만 아니라 누구 행복도 걸려 있다. 자녀 행복도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나중에 과보가 따라요. 남편 문제 극복하고 나서 살만하면 애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남편 문제가 더 나중에 해결하기 힘들까? 자식 문제가 힘들까?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안 짓는 게 현명한 거예요. 지금은 뭐 큰 문제 안 되는 건 다 하지만 반드시 발생합니다. 시댁은 명절에도 빠지지 않고 저를 꼭 가시는 분들이라 당연히 남편은 불교이고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종교는 달라도 서로 존중을 해서 부부 사이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두 아이들이 중간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애들이 선택하게 내버려 두세요. 맞습니다. 근데 애들이 크면서 어릴 네. 때는 아마 엄마를 따라서 교회를 갈 거고 네, 네. 크면 이제 엄마가 성질이 더럽고 뭐 잔소리가 많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떠냐 뭐 엄마에 대한 반발이 교회에 대한 반발까지 돼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가 저리 열심히 다녔는데 며느리한테 못되게 한 며느리가 막 저를 싫어해요. 저라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문제는 애들이 성교원을 다녔었고요. 네? 성교원, 교회. 네. 예. 네.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교회를 조금 데려고 다니다 보니까 데려 다니면 안 되지. 애들이 가겠다면 데려가고. 아, 갈래 안 갈래 하면 간다고 해요. 갈래 안 갈래 그럴 때는 네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엄마의 협박이 있는데 뭐 그 말 속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다. 엄마 갈래 하면은 데리고 갔어요. 네. 근데 애 아빠는 그 질문도 기분 나빠 하시고. 그럼 안 하면 되지. 그 질문 안 하죠. 엄마 애들이 먼저 엄마 나 교회 갈래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애 아빠는 무슨 교회는 교회야 이런 식으로 윽박을 지르니까 제가 너무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교회 안 가고는 애들이 커서 성이 돼서 자기 선택인데 애 아빠는 시작부터 잘라야 된다. 절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남편한테 너무 조금 좀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거든요. 불교 방송이 나오면 불교 방송도 듣고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 설교도 듣고 그냥 열려있는 마음인데 이 아빠는 교회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애가 교회 가고 절에 가는 게 중요해요. 애가 사람이 잘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큰 굴곡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내가 해주지 못한 어떤 부분 종교적으로서 좀 생활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네. 우리 아이가 네. 교회 가나 절에 가는 게 중요하냐. 우리 아이가 사람으로서 안정된 사람이 우선 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일요일 날 그냥 뒹굴뒹굴 노느니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저는 애 아빠한테도 한 얘기는 있어요. 불교 절에 가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애들이 간다면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절이든 교회든 절이든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 애들이 즐거우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고민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기독교인이라서 같이 교회 가는 것을 즐거워하면 지금 아무 문제도 안 되는데 자기하고 남편하고 종교가 다르잖아, 그죠? 그럼 종교가 다를 때 두 사람 사이에는 약간 갈등이 있어도 성인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네, 돼요. 네, 제가 그 말씀. 근데 지금 남편이 아, 이 자리 데려가는 것에 대해 싫어하잖아, 그죠? 네, 싫어하는 거를 네. 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문제를 갖고 지금 약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이가 나빠진다 이 얘기예요. 그냥 나빠진다. 교회 가고 안 가고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 예. 남편의 행동에 대해서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해 생각하면 아이는 어릴 때는 누구나 다 엄마 편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애는 엄마 편이기 때문에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애들 가슴 속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심리가 깔려요.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부정적인 지금 거는 지금 저거 얘기 들어보면 부정적이구만은. 부정적이지는 않고요. 애 아빠가 그 시간에 저는 말씀드린 게
교회가 됐든 야외가 됐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남편이 네. 애 네. 보고 교회 가면 안 된다 그럴 때 자기가 네. 네 그러세요 이렇게 안 되잖아. 상관없습니다 그러세요 해요. 저는 자기 아까 아니라 그래놓고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제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저는 그렇거든요. 어떤 종교를 떠나서 애들이 즐거우면 되는데 애들이 스스로 나서서 나 교회 갈래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애 아빠가 말씀했을 때 속상화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남자가 애가 교회 갈래 할 때 아빠가 그래 교회 갔다 오느라 이러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빠가 애 아빠가 교회 왜 갔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말할 때 자기가 지금 왜 애들 교회 가는 걸 갖고 당신이 간섭하냐 하고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해 지금 하고 있잖아. 그 건으로 자기가 아니라 그러는데 지금 또 금방 못마땅해 했잖아.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해요? 못마땅 안 해요? 애 교회 가려는 걸 못 가게 하는 남편의 말이나 행동이 자기 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여지는 그런데요. 그 여지는 맞아요. 그 여지는 맞는데 윽박지르고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네. 그런 행동이 맞아요. 남편이 맞아요. 못마땅해요 네. 안 해요? 그래요. 못마땅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에 대해서 못마땅한 게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내 말은 여지는 이거예요. 남편이 애가 절에 가는 것도 남편이 예를 든다면 절에 가지 말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남편을 자기가 못마땅하게 하면 그것 또한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제 말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고 왔다. 그래 와서 매일 술 먹고 와서 주정을 하는데 그거 아내로서 못마땅하잖아. 그죠? 그 못마땅해서 그거 갖고 울고 불고 이러면 아이는 남편을 미워하게 돼. 아빠를. 그런 아빠를.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 절대로 술 안 먹을 것 같아. 근데 이 아이가 20살 넘어서 사회 나가면 이 아이도 자동으로 제 아버지처럼 술을 먹어요. 그리고 주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다 우리는 뭐라 그랬냐. 아이고 피는 못 속인다. 지게비가 그렇더니 애도 그렇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술을 먹고 와서 주정을 하는데도 아내가 같이 술을 먹으면서 남편하고 앉아가 아이고 오늘 한잔 하셨네. 아이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고 그 대화를 만약에 하고 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해. 내가 원리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 가능 안 해요. 스님 보고 하라 그래도 나도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도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전혀 나중에 크면 아빠처럼 술주정하는 게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먹고 와도 아이한테 안 일어나지만은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아이한테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남편이 안 해주면 좋은 일이지만은 남편이 그런 거를 한다 그럴 때 그럼 애기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수용해 줘야 된다. 누 때문에? 남편 이뻐서가 아니고 누 때문에? 애기를 위해서 엄마는 애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애 데리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수용하고 문제없어 하면 그건 아무 더 좋고 근데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일 때 그 남편을 미워하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내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해요? 아니 그렇게 자기가 그럼 네. 이게 현실이잖아. 매일 네, 아침 네. 교회 갈 때마다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남편 뜻대로 하세요 해요. 아, 자기가 그래야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일요일 되면 여기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자기 답을 못 찾아. 그 자기 어떻게 아이에게 나쁜 영향을 줘도 좋다면 교회 가는 이유는 아까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주려고 교회 데려간다 그랬잖아. 그런데 그걸 갖고 자기가 갈등을 일으키면 아이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 이 말이야. 아이가 제 아빠를 미워하면 아이는 무의식 세계에서 자존감이 없어져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기도 부모한테 감사기도 하라는 거는 이게 지금 부모를 미워하면 자기 자존감이 없어진다니까. 무의식 세계에서 겉으로 의식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항상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회 가고 안 가고 절에 가고 안 가고 종교가 갖고 다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라, 시비하는 마음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이해는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이야. 아니 마이크 쥐고 자기 생각대로 얘기해봐. 요번 일요일 날 남편이 내가 교회 가려니까 애가 엄마 나도 갈래 하고 나오는데 남편이 마 가지마 곧 말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자기 어떻게 할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알았어 애가 가겠다잖아. 애가 알았어. 아빠한테 물어보고. 아빠한테 물어보면 애 가지 말아 그런다잖아. 그냥 집에 있어. 나 혼자 갈게. 미안해. 니네들 더 크면. 그러니까 지금 과제를 그럼 이건 내 답을 안 답이 없으니까 과제를 줄 테니까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누구한테 나빠진다고? 아이한테 나빠지는데 그런 남편을 못마땅하지 않은 생각이 내 속에 들 때 그런 남편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충분히 이해가 돼. 아이고 당신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럴 때 내가 어떤 행동을 나올까 자연스럽게 그걸 연구를 해서 자기가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애를 교회 데리고 가는 거 안 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자기가 남편의 그런 남편을 부정적으로 안 보는 자세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안 보면서 데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안 데려가도 그러면 아빠 말 듣고 집에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도 가면서 이거 저놈은 참지 저거 그냥 이런다면 그거는 나쁜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가고 안 가고는 여기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남편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교회 다녀도 하나님 부르면서 자기 절을 할 수 없는가? 절하면 안 되나? 하나님한테 절하는 것도 우상숭배가? 아니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절하는 건 괜찮잖아. 그죠? 네. 하나님한테 절하면서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두고 뭐라 그랬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랬죠. 근데 남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수준은 아니잖아. 애 교회 못 가게 한 것밖에 없잖아. 그지? 그거 용서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에 비하면 자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제가 쉽죠. 훨씬 쉽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남편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의 그 뒷말이 뭐냐 하면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하는데 뒷말이 있어.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릅니다. 이렇게 됐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형 집행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법에 의해서 뭐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사형 방식이 십자가 못 박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처럼 매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남편이 애를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아내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남편은 그냥 자기 식대로 그냥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무슨 말인지 그건 이해가 되죠? 네. 그걸 온전하게 이해했을 때 남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내야 되겠냐.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저런 남편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 우리 남편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감사합니다. 남편이 여기 왔어요. 어디 있어요? 자, 마이크 남편한테 줘봐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얘기 듣고 자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저는 좋습니다. 조금 와이프하고 이야기할 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어떤 벽하고 가끔씩은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 있었는데 이해가 되네. 나도 아까 벽하고 얘기하는 거 조금은 소통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내가 부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엄마 딸 애들 교회 가는 게 뭐가 그래 못마땅해? 저희 집이 불교 쪽보다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중에도 뭐 교회 다니신 분도 있겠지만 아니, 괜찮아 솔직하게 얘기해. 이거는 그냥 대화하는 자리니까 기독교인 좀 못마땅하다 이거야. 일을 할 때 상당히 트러블이 생기는 한 종교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볼 때 기독교인이 네. 좀 트러블이 생긴 종교다. 이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문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항상 이러다 보니까 뭐 종교적으로 유일신이다 보니까 다른 사상을 배척하는 게 좀 강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고 저의 아들 딸이 그런 생각을 심어지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와이프는 다니지만 아이들은 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좀 나중에 저희 커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면 갈 수 있겠지만 아예 선택권 없이 물들인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이미 빠져버리는 건 바라질 않아서 좀 아이파하고 싸우면서도 못 가게 했던 건 있었습니다. 또 마이크 다시 부인한테 줘봐. 남편의 마음이 애 나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해는 돼요? 네. 이해가 되면 그런 남편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어쨌든 그런 말을 하는 거에 미워질 이유는 없잖아. 네. 저런 아이를 자기 남대로 걱정해서 저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말할 많은 이유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 애들한테 평소에 윽박지르지 않는데 그럴 때는 굉장히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에 제가 정서적으로 저런 애들 참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데 알아 되게 스님 말씀이 어떤 그러니까 말씀인지 남편이 알겠습니다. 애들한테 네, 윽박질러서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런 남편을 자기가 미워해서 애들한테 안 좋다니까. 내 말 이해는 하셨어요? 네. 그러면 자기가 아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면 애들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뭐 꼭 보내주라고 정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기가 그 아이들이 좀 편향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자기 바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다 100% 편향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조금 더 이 우리가 다문화 다종교 속에 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신앙은 지키되 약간 이렇게 좀 편협되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꿔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저런 자기가 뭐 똑 불교를 고집해서가 아니라 이제 경험상 이제 저런 저항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다양성,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수용하는 게 이제 시대적인 과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유니온 신학대학이라고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4일간 이렇게 기독교 불교의 대화가 있어요. 거기서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세계 지도자, 불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6가지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어요. 하나가 이 경제 이 뭐야 사회 양극화, 이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기독교적인 신앙
사상 또는 불교적인 사상에서 이걸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전쟁과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그 다음에 이렇게 여성 문제, 성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여섯 번째가 이제 영성, 그 기독교에서 영성이라 그러더만 우리를 말하면 마음 다스리기죠. 여섯 가지 주제로 가지고 풀로 그냥 토론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주제 속에는 이제 동양인들, 불교인들은 서양으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뭘 배웠냐, 기독교인들은 동양으로부터 불교로부터 뭘 배웠냐, 이런 이제 자기 인생에서 배운 그런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서양으로부터 배운 건 저는 과학. 과학이 내가 불교를 깊이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기독교로부터 배운 거는 사회 실천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개인적 신앙에는 불교에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그 80년대, 70년대 뭐예요. 우리나라가 이 농촌이 붕괴되면서 농촌의 어려움, 그 다음에 도시 노동자들의 어려움, 그리고 도시 빈민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민주화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불교는 아무 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는 신앙에 만족을 했지만 이 사회적인 현상에 불교가 아무 역할을 못한에 대해서는 청년으로서는 굉장한 그 일종의 말과 회의와 열등감 같은 걸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농민교육 하는데 크리스천 아카데미 가서 그 교육을 받고 기독교의 그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불교를 다시 경전 읽는 방식을 새로 또 봤어요. 불교 안에는 없는가. 그래서 다시 봤더니 불교 안에도 사실 그런 실천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즉 그 전에 내가 고민하기 전에 부처는 신적인 존재였는데 그 이후에 부처는 한 인간으로서 그 계급을 타파하고 여성차별을 극복한 굉장한 그 뭐랄까 사회 변화의 그런 실천적인 부다를 내가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원래 우리 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도움을 얻어서 내 내부에 다시 그걸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자기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런 교환을 했었는데 이것은 자기 신앙이 부족하거나 흔들려서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의 회의적이었는데 불교를 만나면서 기독교를 재발견했다. 이런 사람도 발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대립적이거나 적대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불교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거에는 확실히 기독교보다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이 구조적 모순, 부조리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실천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런 실천적인 프로그램이나 활동들이 많은 건 맞는데 이게 종교적인 그 자기 내면의 화나 분노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운동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그래서 종교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불교로부터 배워서 이 둘이 뭐 똑같다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일 수가 있다. 이제 이런 토론들을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이걸 너무 대립적으로 보지 말고 어차피 우리 인류가 지금 당면하는 문제는 기독교적으로 해답이 안 나옵니다. 불교적으로만도 해답이 안 나오고 사회과학적으로만도 해답이 안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과거와 달리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인류가 당면한 어떤 새로운 문제예요. 과거의 어떤 방식으로도 한 가지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들이 가진 모든 인류 역사의 경험, 기독교적인 경험, 불교적 경험, 뭐 유교적 경험, 과학적 경험 이런 걸 다 이제 나누지 말고 그걸 전부 다 우리가 동원해서 지금 우리 인류가 당면한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평화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데서 두 분이 지금 한 집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는
아이들에게 둘이가 갈등을 일으키면 아이들은 종교적 갈등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신분열 현상이 일어나고 둘이가 서로 다른 속에서 조화를 이루면 아이는 둘을 다 경험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 미래 사회에 굉장한 그 뭐랄까 장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국에 살다 외국에 살다가 했을 때 일어난 현상도 두 개예요. 아이들이 그 속에서 양쪽 언어를 다 쓰고 양쪽 문화를 다 익힌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읽고 저것도 읽어가 자기 정체성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외국에 왔다 갔다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둘 다 장점이 되려면 두 사람이 조화를 이루면 오히려 장점이 되고 두 사람이 갈등을 일으키면 정신분열의 징조가 됩니다. 그래서 심각한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고향에 같이 살면서 한 여자를 좋아했대요. 네. 그런데 그 할머니 때문에 우리 할머니 때문에 결혼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엄마와 같이 결혼을 하고 살거든요. 네. 그러는데 그 전에는 엄마가 일하고 하는데 전념을 해가지고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그 우리 집은 좀 풍부하고 그 여자친구 집은 좀 가난해가지고 일을 우리 집에 와서 일을 많이 도와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집이 가난해서 우리 집을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런 사이였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엄마가 언제 아셨냐면 일만 하다가 그거를 전혀 모르셨거든요. 근데 70세가 됐을 때 엄마도 일을 좀 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데 엄마는 계속 일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엄마도 저렇게 그늘나무 밑에서 좀 놀았으면 하는데도 엄마는 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집에 계시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밥만 드시면 일이 별 없으면 그 여자친구 집에 가서 놀고 또 뭔 일이 있으면 그 여자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밥도 먹고 그런 것은 밥도 먹고 이런 것이 옛날에는 그 몰랐을 때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지금 엄마가 놀고 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아까 스님이 말씀했듯이 저게 뭐야 말씀하셨듯이 아들들을 재산을 다 줘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만 하나 딱 남겨놓고 재산을 아들한테 분배를 해줘버렸어요. 그래서 딸이 옆에 저 말고 딸이 옆에 사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일을 하든 아프든 그 엄마 아버지를 모실 때는 항상 그 딸이 모셨거든요. 일을 제일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생각은 그랬어요. 그 땅을 좀 놔뒀으면 이따가 그 동생이 그래도 이제 지금은 이따가는 모를지 이제 병들어 누워 있었을 때는 저게 뭐야 그 동생이 뒷바라지를 해줄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다 해주니까 저 생각은 그때 동생을 좀 땅을 좀 더 줬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다 줘버려서 제가 한 1년 넘게 집에를 안 갔었거든요, 친정을.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엄마가 이제 그걸 알아버렸어요. 일을 안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한 2개월 정도를 진짜 뜬 눈으로 엄마 말씀대로 뜬 눈으로 눈을 새도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엄마가 그 질투 막 그런 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어떻게 딸로서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줘서 좀 둘이 문제가 풀렸으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스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엄마가 그래가지고 한 2개월을 잠을 못 잤는데 하루날에 제가 이제 간다고 친정을 갔는데 네네 알았어요. 제일 말랐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래요. 신경 끄세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잘 추스리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어머니한테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쓸데없이 지금 애를 끌는 거지. 애를 끌어서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지 어머니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어머니도 아이고 나이가 70이 돼도 저 인간의 집착은 애욕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구나 이래 보면서 인간이 뭔지를 좀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70이 됐을 때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떨까? 그때는 나는 허허 웃어야지 어머니를 보면서 이걸 보고 내가 반성하는 게 없으면 나도 똑같이 어머니처럼 될 건데 어머니 하는 걸 보면서 그래 누굴 잘하고 잘못하는 걸 떠나가지고 지금 70이 돼가지고 그걸 갖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 아니냐.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돌이켜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괜찮은 사람이잖아. 왜냐하면 현실에서 자기가 결혼해서 사는 그 부부관계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하고 또 옛날에 애인 근데 가난한 여자는 아마 가난하고 하니까 또 어머니가 반대했겠죠, 그죠? 네. 그 사람은 크게 이렇게 경우에 어긋나지 않게 살림을 차린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네. 막 크게 문제 안 되게 어긋나지 않도록 늘 이렇게 돌보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지났으니까 아버님 내가 볼 때 뭐 얘기를 딱 들어도 남자가 첫째 의리가 있고. 네. 아니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의리가 있는데 그게 여자의 빠진 각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자기 분수를 지켜가면서 예. 의리는 어디를 지키고 하면 아버지가 참 괜찮은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 자기가 편안하게 보면서 어머니하고 얘기를 나누면 아버지가 무슨 가정에 특별히 무슨 분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 여자하고 살림을 차린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집안 일에 어려운 일꾼을 데릴 때 그분 데려서 일을 준 거고 또 뭐 마누라라는 게 같이 좀 대화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늘 밖에 돈 번다고 미쳐가지고 나가서 네, 일치니까 그러니까 뭐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가 잘 그렇죠. 되니까 대화를 하는 것도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옛날에 좋았던 것뿐만 아니라 늘 대화를 하니까 정이 간 거고 네. 부인이긴 하지만 늘 밖으로 돈에 미쳐가 네. 도니까 네. 지금 뭐 얘기할 게 별로 없는 없죠. 거고 네. 뭐 그런 거니까 크게 이치로 보면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잖아, 그죠? 네. 엄마가 이제 제 분수를 모르고 늦게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질투심을 일으켜가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생을 좀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자식이 보기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만은 그래서 이건 집에서 꼭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은 돈 번다고 늘 밖에 가가지고 돌고 아시겠어요? 엄마는 그 돈 갖고 애들한테 밥도 주고 어때 비고 하니까 애들은 자라면서 남편 아빠는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엄마만. 엄마만 보이니까 애들은 다 누구 좋아해요? 엄마 좋아하지. 그런데 엄마가 가끔 아이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빠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왜 우리 엄마를 괴롭히나. 그래서 우린 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큰 정이 없는 거예요. 크게 보면 사실은 아빠가 온갖 걸 다 했지만은 그러나 아빠들이 자기가 살기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고 뭐 애들 괜히 미안하니까 가끔 만나면 뭐 필요하노? 사줄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애들이 느낄 때는 아빠는 뭐 주는 사람, 사주는 사람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거지. 그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인간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보고 지금 새삼스럽게 뭐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한다고 해서 아버지는 자기는 절도를 지키면서
가정을 지켜가면서 어리도 지키고 살았는데 자기 보고 잘못했다니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누라가 이게 미쳐 날뛴다 이런 생각하니까 얘기가 더 안 되고 엄마는 엄마 생각대로 이놈이 내가 껍데기만 갖고 살았구나. 속은 다 저 여자한테 주고 있었구나. 예, 예. 내가 미쳐가 돈 번다고 밖으로 돌아다녀가지고 벌어주는 돈은 저 정은 다 절로 가고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니 한평생 후회가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지. 그러나 각자 자기 입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어머니가 만약에 자기의 삶이나 아버지의 모습을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남편이 조금 섭섭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래도 괜찮은 남자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내에 대한 지킬 것도 지키고 네. 또 자기 어릴 때 좋아했던 사람에 대한 의리도 지키고 그러니까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이 사람 마음을 살려면 남편하고 어때요? 대화도 나누고 같이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네. 더 신경질 내고 더 짜증내니까 네. 아버지 마음은 어느 쪽으로 갈까? 더 그쪽으로 가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로가 차가 저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네. 아까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이 미우니까 그냥 막 지금 하는 일부 하는 사람처럼 막 발로 차버리면 저기 어디로 가 붙을까? 졸로 가서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봐서 남편하고 관계를 풀려면 오히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아이고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 당신 제대로 못 챙겨서 미안해요. 이러면서 지금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설득해서 될까? 내 생각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반 욕할 거예요. 예. 자기한테 아무런 무슨 좋은 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지켜 구경하시고 저런 걸 보면서 아 나도 뭘 인생을 살면서 유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 나도 어떤 걸 좀 살펴야 되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계기로 삼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나은 세상, 희망 세상을 만들기